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상한 사탕 없습니까? 이상한 사탕 있으면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자, 물대포! 디그다한테 물을 끼얹읍시다. 자, 172의 경험치, 그리고 주벳 교체 안 합니다. 게일을 계속해서 올려서 스펙으로 그냥 밀겠습니다. 아, 있어요. 아, 레어예요? 근데? 아, 그래요? 초기에 못 구한다고? 알겠습니다. 아, 예, 맞아요. 어떤 포켓몬 시리즈나 사실 그냥 제일 처음 포켓몬 몰빵하면은 제일 쉽다, 빠르다, 편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만능 포켓몬 그런 거 잡아가지고 쭉 올린다거나 그러는 게 제일 쉬운 거고 빠르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자, 너 나랑 싸울래? 보아라, 이 화려한 볼놀림을. 아, 손놀림, 혀놀림도 아닌 볼놀림. 예. 이 세계에선 이제 볼놀림이 또 중요한가봐요. 2레벨? 2레벨 뭐니? 그냥 핥혀서 죽겠는데? 아, 치코리타 몰빵 극한 난이도. 아, 그건 그렇겠다. 예. 그거는 그렇겠다. 아니지, 하나의 몰빵하면 쉬워지는데 치코리타 몰빵을 하면 딱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요? 그냥 평범해지지 않을까? 치코리타를 쓰면서 다른 거 다 같이 키운다. 그럼 모르겠는데 몰빵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치코리타도? 자, 찌리리 공 나왔고요. 이것도 잡아 죽이고 물대포! 치코리타는 가코리타입니다. 아, 나중에 누르기 배운 강태라고?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골드 할 때, 그때는 프레임 스킵 쓰면서 막 극한까지 키울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이거 말고 닌텐도 버전 말고 골드 할 때, 예,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코리타는 발크기. 네, 알통으로 교환하면 알통은 안 커주는데 대밀크탱 밀탱크용 결점 변기가 있다는데, 아, 그거 얻었어요 저. 네, 근데 그거를 저렙부터 키우기가 좀 그래서, 그래서 그냥 개인으로 밀고 있어요. 왜냐면 알통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차피 버려야 되는데 그 방송 시간도 좀 애매한데 그거를 키우기가 좀 아까워서. 오, 야돈을 구해준 사람이 너라고? 전화번호 물어봐도 괜찮을까? 안 돼. 내게 전화하거나, 아무 일 없어도 내게 전화하거나, 하고 싶은 것 뿐이다, 라고 관심을 표명하는 거죠. 얘는 아마 불 포켓몬이었지? 아무튼 알통몬은, 예, 그래서 좀 그게 아깝더라고요. 진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준청? 마그마다. 와, 깡패처럼 생겼다. 약간 폭주족이 그 이상한 불꽃 잠바 그런 거 입은 것 같은 느낌. 마그마? 효과 굉장했다.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이게 풀타임이 기니까 방송에서 좀 짧게 치고 싶어서 버릴 애들은 웬만하면 키우고 싶지 않아. 자, 마그마 두 마리로 경험치를 짱짱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7레벨까지는 여기서 다 올라갈 것 같아요. 불꽃세례 팔에 대포 같은 거 있다고요? 마그마 펀? 네, 아, 그냥 엘리를 한 번 더 진화시키자. 근데 그러긴 힘들지 않을까 지금? 이게 그 전투 다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레드 때.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 여긴 어디죠? 이곳은 전국 각지에서 벌레 포켓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곤충 채집 대회. 아, 오늘은 목요일 곤충 채집 대회가 열립니다. 룰은 간단합니다. 지니고 있는 포켓몬 한 마리로 강해 보이는 벌레 포켓몬을 잡을 수 있을까 경쟁하는 겁니다. 잠깐만, 여기서 레벨 올리기 좋겠는데, 도감을 채우면서 레벨 올리면 딱 좋겠는데. 어이쿠, 이 아픈 공사 중이라 정말 위험해. 머지않아 지나갈 수 있게 되니 즐겁게 기다려줘, 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경험치를 올리면서 참가를 하면 되겠다. 자연공원? 오, 자연공원. 뿌사이저 잡으면 1등이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참가해보자. 예,
엘리 게이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게이로 참가하겠습니다. 어 남은 포켓몬을 맡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콤페볼? 이건 뭐야? 콤페볼? 오. 딱 사파리 느낌이 나네 진짜로. 뭐하는 걸까? 이거 뭐야? 벌레 아니야 이거? 야생이.. 아 여기 있구나. 자 첫 번째 불 포켓몬은 캐터피가 나왔네요. 좋습니다. 야생 캐터피가 튀어나왔다. 이런 것들 다 도감 수집을 위해서 저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한 8피 정도면은 살짝 때릴 수 있겠죠? 살짝이.. 살짝이.. 아니네. 살짝이 아니네. 자 살살 살살. 아 뿔충이가 나왔습니다. 14레벨이니까 얘는 버틸 수 있겠죠. 네. 얘는 버틸 수 있을 테니까 그냥 얘도 살살. 네. 아까 걔는 11레벨이었고 얘는 14레벨이니까 살살 치면은 와 딱이네요. 완전 딱이네. 자 여기서 이제 볼 폼페볼을 썼다. 그냥 볼 이거밖에 없구나 여긴. 자 이렇게 뿔충이를 도감에 등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볼충이를 붙잡았다. 신난다. 여기서 좀 괜찮은 에, 헤라클로스 그런 애들을 잡고 싶어요. 헤라클로스는 솔직히 마지막까지 써도 되죠. 야 벌레인데 키가 30cm야 개징그럽겠다. 저게 현실에 있으면 진짜 징그럽겠다. 30cm짜리 벌레 아 여기 안나와요. 아, 오 버터풀. 야 버터풀이 나오네. 잡자 이것도. 버터풀을 잡자. 이것도 할킥이 한방 살짝 살짝만 쳐주고. 어 아 얘는 좀 버티네. 역시 진화형이라서 다르네. 저리가루. 아 마비네. 아이구야. 한대 또 살짝. 진에 큰거 본적 있는데 개징그러움. 네, 그러게 벌레가 한 10cm 넘어가면은 완전 혐오스럽지. 자 가라 콤페볼. 강직할배 집 옆 나무에서 나온다고 헤라클로스가? 오 못 잡았어. 헐 대박 못 잡았어. 그 시간이나 요일은 상관없습니까? 헤라클로스는 잡고 싶은데 솔직히. 자 콤페볼 이걸 차라리 그 잡는 아 이런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개로 할걸 그랬나봐. 개의 경험치를 위해서 이렇게 개의로 했는데 차라리 메르프로 마비 같은 거 걸 그랬나봐. 아, 안 되겠네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 이거 볼 다 날리겠어. 안 돼. 버터풀 갖고 싶단 말이야. 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라고 말하려는 순간. 아. 자. 죽어. 염동력. 자 염시성을 가진 동력시죠. 예 염동력시. 괜찮아 튕겨냈다. 자 300. 오 그 버터풀 경험치 많이 주네 그래도. 자 일단 여기서 잠깐 도구를. 어 도구를 못 아 어 도구를 못 쓰나봐요? 그럼 상태 이상 못 푸는거야 여긴? 태어난 지금까지 벌레 포켓몬만 잡고 있어. 그런 내가 진리가 없겠지.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태어나 지금까지 벌레 포켓몬만 잡았을까요? 캐터피. 자 아까 11레벨 캐터피를 못 잡았었는데 이거는 한번 그냥 던져보고 안되면 그냥 죽이겠습니다. 이게 또 한 4-5레벨이었으면 그냥 던지겠는데 12라서 잡힐지 모르겠어. 잡혔네요. 좋습니다. 일단 캐터피를 도감에 채웠습니다. 좋습니다. 이 골드 버전도 레드나 그린처럼 도감에 등록된 포켓몬 수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그런 거 있겠죠? 저는 그런 걸 생각하고 지금 잡고 있는 건데. 어? 뭐야? 어? 여기선 컴퓨터로 안 가? 남은 자리에 하나만 잡을 수 있는 거였어? 헐? 아 그런 거야? 아 하나만. 아 이거 하나 딱 잡은 걸 가지고 누가 센 걸 잡았나 콘테스트 같은 걸 하는 거구나. 아 그럼 버터풀 잡을 필요 없네. 아 그런거였어. 그래서 아까 그 뭐였죠? 스라크였나? 예, 그거 잡으면 1등이라고.
아 도감 등록은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푸사이저 오케이. 푸사이저나 스라클 잡으면 1등이다. 그런 거였구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마비 왜 안 풀립니까 이거. 왜 마비가 안 풀려. 그럼 그냥 죽여버려. 없애버려. 랭커 아이템 하나 쓰는 거 나쁘지 않아요. 자 죽여버려 그냥. 네 경험치나 얻다가 고런 애들 나오면은 여기가 경험치를 또 은근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저 버터풀.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이거 혹시 다시 참여 가능합니까? 나가서 이거 풀고 오고 싶은데. 야 버터풀 나왔죠. 저에게 경험치를 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가라 케이. 자 27레벨 케이. 레벨이 아니고 사실 나이죠. 네, 27살 남자 게이. 네. 아, 하루 한 번. 아이고. 8분 뒤에 다시 할 수 있겠네, 그럼. 알겠습니다. 날짜를 설정해야 된다. 아. 그래도 여기 경험치 용으로는 나쁘지 않다. 아, 딱충이가 나왔습니다. 딱충이는 도감을 위해서 한번 잡아두긴 하겠습니다. 도감 등록이 된다고 하니까. 오 단단해지기. 네. 크고 단단한 딱충이가 또 물대포. 네 게이는 상대방의 입을 자랑했다고? 입? 어? 아 또 하필 이럴 때 저림이 쨍쨍. 이 마비가 물대포 저런 단단한 거에 물을 뿌리면은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암컷 딱충이는 죽었고요. 역시나 버터풀 같은 그런 3단 최종 진화 형태가 경험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괜찮아 안 잡아도 돼. 자 푸사이저 나왔으면 이거 잡아야죠. 네 이건 잡겠습니다. 요거는 잡아서 가겠습니다. 자 할퀴기 살짝 살짝씩만. 와 멋있다 기충전. 약간 그 초사이언 모드 같은. 아 이 마비가 또 발목을 잡네요. 마비가 또 자, 두 대까지 괜찮을 것 같아, 두 대. 아, 우승각이라고? 근데 못 잡으면 또, 아까 그 버터풀처럼. 자, 이거 한 대 더 때리면 안 되겠죠? 딱 죽겠지? 일단 단단해지면 모르겠는데, 이때 콤팩을 한번 던져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한 대 더 때려야겠다. 자, 지금 피가 너무 안 빠진 것 같은데, 조이기 공격. 한 대 더 오케이 하겠습니다. 한 대 더. 조이기를 당했다. 이 조이기 보니까 그거 같다. 롱스톤이 쓰던 거 만화에서. 아이고 아 잘못 눌렀어. 아 잘못 눌렀어. 아 역시. 자 한 대만 더 때리겠습니다. 한 대만. 조이기 공격. 이게 아마 만화에서 그 피카츄가 롱스톤한테 당하던 바로 그거죠. 아 미치겠네. 자 스킵하겠습니다. 프레임 스킵. 또 실수를 했어요 또. 아 단단해지기 때문에 좀 안 들어갈 것 같다. 자 싸운다 패키기. 야 단단해지기를 너무 많이 썼어. 게이를 조이면 더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 어 자 한 대 더 때려도 되겠네요. 그죠 한 대만 더. 어 단단해지기. 자 한 번 더 방 올라가고. 어 좋습니다. 자 완벽합니다. 이제 볼만 던지겠습니다. 완벽해요. 이용 둘 셋 잡았죠. 오 자 다시 탕진 엔딩 같다고. 아니에요 이제 10개씩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잡았죠 이거. 오케이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푸사이저를 드디어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내가 쓰기도 괜찮을까. 일단 뭐 1등을 알겠는데. 어, 자, 뿌사이저 뿔 집게 포켓몬. 키가 야, 150cm야. 약간 키 작은 여성분 크기 정도? 뿌사이저를 뿔충이랑 교체하겠습니까? 당연히 교체해야죠. 네. 뿌사이저를 잡았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스탯은 좋은데 속성이 후지다. 알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1등 보상을 받기 위한. 어, 또 나왔네. 어, 보상용으로 생각하겠고요. 이건 죽이겠습니다. 가라 엘리게이 죽여버려. 얼음 없니? 그냥 없애버려 그냥. 죽여버려 죽여. 딴딴딴 별로 안 들어가는구나. 어 물대포 14 잡자고?
아니 레벨 1차인데? 괜찮아 괜찮아. 예. 다음은 스나크로. 예. 이거는 이게 그냥 1등과 그냥 도감용으로 잡은 거니까 다음은 그냥 스라크가 나오면은 잡고 안 나오면 그냥 경험치로. 자 버터풀 경험치용으로 딱 좋은 거 나왔죠. 버터풀 나왔습니다. 요것도 한번 잡아보고 싶긴 한데 사실 도감 등록 때문에 잡고 싶긴 한데. 핫산이 그렇게 좋아요? 핫삼. 네, 핫삼이죠. 똑바로 서라 핫삼. 네. 아 레벨이 높아야 또 점수가. 아 난 또 종류만이 아니구나 그게. 알겠습니다. 역시 아 좀 잘 알고 해야 되는데 또 종류만이 아니구나. 레벨도 필요하구나. 아 레벨이 낮아 또 사이즈는 무조건 1등일 거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아는 두겠습니다. 자 어쨌든 스라크가 나오면 좋겠는데 테크니션 특성이 있는데 60 데미지 전기술 1.5배가 되는데 바위 깨기 계속 쓰면 밀탱크 스탯 낮아지면서 해볼만하다 스라크가. 그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돌 다 쓸 때까지 뭐 나오는지 보고 한번. 어? 우와 콘팡이다. 자 콘팡 이것도 잡을 수 있으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바꾸진 않고 후사이전 계속하고 8퀴 정도면 되겠죠? 콘팡 그냥 도감용으로 잡겠습니다. 근데 저려요. 빠직빠직. 근데 이게 지금 57분일 건데 이 게임 내에서 3분 지나면은 다음날이 되거든요? 다음날이 돼가지고 나가면은 다음날 거 벌레의 퇴치가 다 끝나버린 게 아닐까 걱정이네. 59분에 나가야 될지 그게 좀 걱정이네 나는. 자 말나온 김에 12시까지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치 업버튼 안 누르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따봉 버튼 한 번씩. 아이고 죽이겠네. 바로 던질 걸 그랬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볼 한 번 던져서 잡히면은 뭐 잡는 거고 안 잡히면 볼 아까우니까 그냥 죽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셋 잡았네요. 예 잡았네요. 자 콤팡은 도감 등록용으로 일단 잡았고요. 이거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도감에 등록됩니다 라고 딱 그냥 나오는구나. 야 저런 곰팡이가 1미터면 좀 무섭겠다. 저것도 교체 안합니다. 부사이저로 갑니다. 나가자고? 그냥? 아 예 추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뿔충이 곰팡 곰팡이 아니에요? 곰팡이 모델링한 거 아니야? 자 이것도 죽여버리면서 경험치를 먹겠습니다. 실뿜기. 아 트레이너 쓸어 버리자고? 아 여기야 맞아. 아까 보니까 에 이거를 그 대회를 참가하니까 아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사라지더라고. 걔네들이 트레이너구나. 자 왔다갔다 하면서 차라리 그럴거면은 그럼 경험치를 올릴거면은 그게 낫겠다. 그럼 그냥 스라크는 포기하고 여기서 나가서 시간 아까우니까 나가가지고 그냥 트레이너 띄워서 걔네들로 경험치를 먹읍시다. 어차피 1등은 1등이니까 곧 게이의 탈을 벗을 수 있다고? 곧은 아닌 것 같은데요? 27레벨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 선제공격 손톱 아직 안 받으신 것 같으니 받으세요.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어디서? 아 근데 여기 한번 다 둘러볼게요. 제가 이 맵을 다 안 봤기 때문에 이 풀 말고 야생 말고 한번 돌아보자. 여기도 있구나 맵이. 나갔다 오면 받는다. 알겠습니다. 저런거 저런거 제가 바란게 저런겁니다. 저런거를 먹을 수 있는 데가 지금 어디로 와야되지? 이 중에 뚫려있는 데가 있나? 아 지나왔어?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중에 뚫려있는 데가 있단 말이지. 여긴가 설마? 여기도 아니고 울타리 중에 빈 곳이 그런데 안 들어와지고 우측 상단에 빈 곳이 있다고? 아 여기 오키. 아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예. 자 아이템은 평온의 방울을 발견했다. 평온의 방울. 혹시 여기 뭐 있나요? 포켓몬. 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술도 있구나 여기선. 신기하네. 아 아닙니다. 제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예, 여러분들이 좋으신 거죠. 자 나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8분입니다. 벌써 끝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 방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시간상 일단 끝내고 자 그래서 제 점수는 심사 점수는 짜자잔 오 3등입니다. 헐 3등이에요 3등 3등이야 어 뭐야 아니 저 단계 어떻게 이럴 수가 252점 2점 차이야 1등은 부사이저 미키 아 아까 그 14짜리 부사이저 잡았으면 1등 했겠다 아우 근데 점수 차이가 엄청난데 점수 차이가 22나 나는데 자 자몽열매 이게 말도 안 돼 그지 같은 걸 주고 있어 야 14짜리 잡았어야 됐네 그러네 야 이럴 수가 자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1등하면 뭐 줍니까 근데? 자 일단은 나가서 보호부 나오네 나가서 한번 회복하고 게이가 지금 마비 걸렸거든요 그래서 회복을 하고 그 제가 받을 퀘스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면서 예, 그러면서 여기 돌아와서 레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처뿐인데 왜 그러게 아 지나서 아 좋다 야 진짜 그냥 레벨만 남은 대회네 자 저리 가 저리 가 자 여기서 PC를 보고 여기서 후사이저를 잠깐 맡기고 잠깐만 갔다 올게요 갔다 다시 올 거라 여긴 일단 후사이저를 맡기고 이 한자리 비워놓고 퀘스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사냥을 할 거라 나가서 회복하고 고르고 올게요 35번 도로 암튼 근데 30레벨이면 그나마 좀 해보겠는데 32레벨이면 좀 조금 자 이거 아까 못했었거든요 이거를 31번 도로에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갈 때 네. 메일을 지닌 깨비참을 맡았다 그리고 보니 도중에 이상한 모양의 나무가 아 거기 지나가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지금 안 봐도 되네 나는 지금 갈 수 있는 데인 줄 알았는데 못 가는 데네 이거 깨비창 그냥 이 상태에서 놔주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컴퓨터에 맡기던가 놔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자 회복하고 갑시다 딴다다단단 딴다 깨비 드릴조로 키우는 거지 예 그니까 비행 포켓 한 마리 있어야 된다 나중에 비행 포켓몬은 뭐 할까? 그 공중날기 때문에 뭐를 얻으면 좋을까? 아 그냥 그러고 말아요? 아 그래요? 뭐 화낸다든가 막 그런 게 없나봐요 딱히? 뭐 상황에 따른 다른 이벤트 그런 건 없나봐요? 자 올라가서 한번 돌아댕겨 보겠습니다 돌아댕긴다기보다는 아까 그 손톱도 얻고 회복했으니까 다시 뭐야 얘도 트레이너였어? 화물 위험이 가득하다니까 무슨 챙겨주는 것 같지만 사실 막상 싸워보면은 그렇게 나쁜 놈이죠 그냥 보상만 없어요 그래요? 착하네 이 세계 사람들이 착하네 아 기술만 좀 봤어요 예. 비싸서 못 샀을 뿐이지 보긴 봤어요 상대 가디니 쓰러졌다 오 자 딱 우리 게이가 레벨 올리기 딱 좋은 녀석이네 이거 위협 때문에 엘리게이의 공격력이 떨어졌다 파라불대포 일단 손톱부터 바꿔올게요 손톱이랑 그 다음에 트레이너들 잡고 네, 고르고 올게요 아 크로벳은 진행 안된다 여기는 자 28레벨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엔 솔직히 이 정도면은 지금도 꼭두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일단 올라가서 자연공원 자연 자 얘네들 근데 트레이너가 아니네 우리 엄마가 포켓몬 싫어하니까 집안에 데려오면 안 돼 라고 해 하지만 포켓워커에 넣어두면 언제나 포켓몬과 함께 있을 수 있어 포켓워커 포켓워커가 포켓몬 볼이랑은 다른 건가 봐 페리시온 오
페페르시온. 자, 주목. 어머, 이게 아니지. 선생님 버릇이 나왔어. 너 포켓몬 트레이너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걸 줄게. 선제 공격 손톱을 손에 넣었다. 좋습니다. 가끔 먼저 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단다 라고 하는데 지금 안 끼고 있거든요. 게이가 아이템을 안 끼고 있어요. 그래서 진입 물건 건네준다. 손톱을 일단 주겠습니다. 손톱은 여기 있네요. 자, 선제 공격 손톱 진이겠다. 좋습니다. 아, 친밀도로 진화를 하는 거라고?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오케이. 풀속에, 물속에 아니고. 그리고 요러면 쟤네들이랑 싸울 수 있나? 너 나랑 싸울래? 되는구나. 되네요. 내 포켓몬 너무 귀엽지? 조금 자랑해보겠어? 속도 조절할 수, 설정할 수 있다고? 어떤 속도요? 네, 게임 프레임 스킨 말하는 거예요? 자, 가라 케이! 블루를 잡어! 얼음 없니? 네, 머리 잘라주는 걸로. 아, 그 친밀도 올리는 거죠. 네, 그게. 예, 포켓몬 미용을 해주면서 친밀도를 올리는 그거. 그리고 평온의 방울로 커버가 된다. 평온의 방울이 친밀도가 올라가는 그런 건가 보네. 그러면은 주변 막 그런 거를 하나 잡아서 키워볼까? 야, 이 아주머니 돈 많이 준다. 정말 귀엽다. 근사해. 너도 포켓몬 아주 좋아하는구나. 전화번호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 즐겁지 않아. 자, 돌아댕기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저 사람도 한번 싸워봐야죠. 아, 그건 제가 지금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런 식으로 프레임 스킵을 쓸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지저분해지니까 게임이. 카라 케이 풀이다. 풀에겐 역시 얼음 얼려 죽여. 이게 또 아예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난잡해지더라고요. 좀 그 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자, 찌리리공. 학원이 끝난 아이 일수. 학원이 끝나고 이제 일수 일을 한 거죠. 네, 돈 받으려고. 자, 찌리리공을 상대로 게이가 못 버티면 안 되는데. 칼은 썰어서 냉동보관. 아유, 좀 남았네. 아, 스파클. 스파클 이제 잡시죠. 맥심과 쌍벽을 이루는, 네, 그런 잡시죠. 효과 굉장했다. 네, 저는 물이기 때문에. 아, 또 이놈의 죽인 놈의 마비 이거. 푸테라가 나을 듯. 푸테라면 저도 좋죠. 네, 저도 약간 박쥐 따위보다는 아무래도 간지나는 드래곤 같은 그런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쁜 몬스터, 있어 보이는 몬스터, 네, 그런 걸 원합니다. 너는 지식도 굉장한 듯하구나. 마음에 들었어. 정보를 교환하자. 자, 전화번호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